요즘에는 별로 편지 쓰는 사람 없죠. 과거에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 그냥 뭐 문자, 메시지, 카톡 이걸로 쉽게 빨리 통화하고 또 핸드폰으로 금방 전화가 다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편지 쓰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가져든 피해도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편지를 쓰고 붙이고 나서 인내로 기다립니다. 어떻게 답장이 올까 또 설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편지 쓸때 굉장히 자기가 정성껏 자기 감정 생각을 문장으로 잘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묻어나온 따뜻한 사랑이 있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편지의 그 아름다운 정성과 사랑이 없이 너무 삭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편지 얘기했는데 너희가 나의 편지다. 왜 이런 얘기했냐면 바울이 열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권에서 공격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려면 예루살렘교회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추천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요즘 같은 스펙, 이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알리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나의 편지다.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고린도 성도가 사도와의 편지로서 새 언약 일꾼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 편지가 아니냐? 자, 이 대적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만 나에게는 너희가 추천서요? 너희가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적자들보다 더 나은 편지가 뭐였냐면 저길은 그 당시 종이로 이렇게 썼지만 나는 내가 쓴 편지는 사람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다. 이런 말했고 또 잉크나 목으로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의 신비의 마음에 썼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이 편지로 종이에 써버리면 몇 사람밖에 못 읽은데 내가 너희 마음판에 쓰여진 이 편지는 모든 사람이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란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할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행동이 언어가 하나님의 이 편지가 된다. 편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편지는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 저들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밖에 죽기까지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 사랑을 모른대.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내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 돌아가셨구나. 아, 나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구나 해서 여기 행복감, 감사,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얼굴에 빛이 나타날 때에 저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편지일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가부가 더 많아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란 것은
저런 역경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만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 모습. 이야, 그래 진짜 그리스도의 표현지다라는 삶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언어생활과 습관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어린 학생을 3개월만 딱 가르쳐보면 그 부모가 교양 있는지 없는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닮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인 군자처럼 아이고 경건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요, 우리 윤리 도덕, 그건 도덕 얘기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육의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묻어 살아요. 그래서 주님 만났어요. 말과 삶과 행동이 잔잔히 하나님 나타납니다. 얼굴에 빛이 있고 미소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유가 있고 쫓기지 않고 막 허겁지겁 막 불안하고 얼굴이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영적 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편지는 바로 내용이 있는데 내 삶의 인격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율법과 새 언약의 일꾼을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바울 하나님께서 구약에 뭘 하라 하지 마라 이 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대로 그 내용만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의 일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율법은 그렇게 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 복음, 예수를 주시겠다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모든 언약인데 예수님 만났어요. 새 언약, 십자가 피해 죄 용서받은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내 십자가 피 흘리셔서 고비 돌아가셨대, 부활하셨대, 믿으면 된대? 아, 그걸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해서 살았는가? 십자가 빼앗으면 거꾸로 잡았는가? 아, 나는 고맙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분이 피 흘리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최고 악한 놈이구나 하고, 가슴 치면서 울어봤냐고요. 애통해 보셨냐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 수박 거닳기 가짜, 그런 사람의 천국 가까웠습니까? 나 열심히 다녔어요. 나 집사했어요, 권사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정확하게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가 아닌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영적인 말씀에서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해야 복이 있고 이렇게 막 마음의 청결해야 복이 있고 이렇게 막 이런 모든 것이 아이고 구약의 물질의 복 잘된 것이라고 이 땅에 내 마음의 내면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바꿨냐는 거예요. 옛사람의 손이 끊어지고 내 인생의 삶 목표와 방향이 바꿔졌냐고 물어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언약에 새로운 언약의 사람이란다면 거듭난 성령의 거듭난 인생이 산단다면 어떻게 될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내 죄 모든 것 통회하고 고백하고 말씀에 통해서 통회 회개한 거예요. 말씀에 찔러서 수술이 돼서 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에 성령의 불이 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거룩한 성품이 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의 행복하고 감사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거기 원주민 일곱 족속이 할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먼저 전부 일곱 족속을 쳐서 멸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볼 때에 아 오늘 영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믿기 전은 이미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먼저 살았거든요. 우리 믿기 전은 우리 마음의 가난을 본다. 우리 믿기 전에는 그 원수 일곱 족속이 내 속에서 있었더란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음란, 탐욕, 미움, 시기, 질투의 모든 속성이 내 안에 있었는데 예수 믿다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로 다 쫓아내듯이 말씀의 칼로 성령이 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일곱 족속 옛사람의 속성을 끊고버리고 쫓아내는 과정이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싸우면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예수 믿고 나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즐거움 얻었는데 내 마음에 고민이 없고 괴로움 있고 애통 있고 아픔 있고 슬픔이 있으면서 오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모습 보고 울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난 똑같이 그런 옛날 습성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까 하고 나 자신을 아픔을 느껴야 돼요. 오늘 그런데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못된 습관이 있는데 윤리 도덕 같은 얘기였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불효하여 말씀의 능력이 가리고 말씀이 거꾸러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변화되는데 말씀 앞에 거룩한 검 앞에 그 빛 앞에 거꾸러져야 변화되는데 내 안에 죄악의 속성 이 가난 일곱 족속이 꼭 있는데 이거 한 번에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쫓이고 또 쫓이고 끊고 버리고 계속 내가 내면에 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 새 언약 일꾼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새 언약 일꾼이냐고 새 언약 일꾼. 일꾼인 사람이 있고 일을 저지른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 일꾼은 남을 살려야 될 건데 남을 살려면 니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피어나됐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깨뜨려져서 부서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역사가 나는데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죽음을 넘기우면 내가 예수에서 고난도 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합니다. 왜 그럴까? 내 자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내 안에 생명이 사망이 내가 죽어야 참어야 견뎌야 꼭 참아요. 남편이 말도 아닌 말 갖고 나를 성질나게 말고 화를 나고 꾹꾹 찔러.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주여 몰라서 그래요. 꼭 한번 죽으라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진짜 죽어버리면 누가 나를 찔러.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찍혀서 향기를 낸대요.
나를 깨뜨린 과정이구나. 대답하지 마. 미안해. 잘못했어. 감사해요고 한 무릎 좀 꿇어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꿇어. 미랄 대봐. 사망은 내 안에 속사, 생명이 내 안에 속사느냐. 그래야 생명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야 남편 고식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설교자도 지식 전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 누가 이랬더라 그에 그대로 옮겨요. 정보? 그런 사람하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어. 사랑 때문에 울어봤고 용서하려고 애를 써봤고 그리고 안 미워하려고 애를 써봤고 근데 미움이 올라오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아버지 나를 용서밖에 안 되고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믹서했을 때 내 자신이 막 토하고 고백하고 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항복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나는 미울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 이런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요. 여러분 문제의 고통 어려움이 나를 새 언약 일꾼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제가 원어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가 보니까 얼른 생각해서 아 그리스도의 향기 뭔 사람 향기 났다. 물론 그것도 된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 그 뜻이더라고요. 자 번제가 뭐 내가 태워 죽어 각을 떠가지고 희생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난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난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 사람 행위로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향기로 살게 되면 바로 이제 생명이 나를 또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서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대부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요. 여러분 언제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고난을 통과할 때 정말 내가 나는 인생 산전수는 너무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배신도 별일 다 당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깨지고 부서져서 영의 사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아픔을 달고 슬픔 달고 눈물 달고 고통 달고 다 알아줘. 이해가 돼. 경험을 해봤어야 부도 난 사람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진정 아십니까? 그걸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 깨어져요. 부서져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많이 고생했어요. 사도 중에 최고 사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매맞고 고통스러움을 느꼈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랬을까? 바울도 그게 쓰시려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신약성경 반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왔던 걸 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내가 야 사도다. 왜 사도냐? 고린도교에 내가 개척했지? 내 말씀 먹고 살았지? 그리고 내가 말하니까 회개했지? 봐! 내가 성령의 말씀을 계시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 그래서 너에게 열매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야. 너희는 내 편지야. 내가 당당해. 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르친 걸 통해서 난 하나님 만나서 만난 하나님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바꿔졌더라. 그렇게 당당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향기로 받을까? 고린도서 2장 15절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런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런 냄새라. 이게 뭐 뜻이야?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면 되지 뭐 사망 냄새 생명 냄새가 뭔 뜻이에요? 예를 들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발전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날마다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우와, 내가 정말 저런 사람 좀 본받고 싶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행위가 그 사람의 생명에 이런 냄새가 났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미쳐갖고 다니네. 아이고, 저렇게 나는 싫어. 저런 예수 싫어. 뭐, 새벽에도 나간다네? 뭐, 11조 된다네? 아이고, 나 싫어!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정확히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명으로 가 사망의 냄새가 났어. 여러분요 설교도 원칙대로 정확히 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맨날 십자가 가지고 지라고 뭐 자기를 부인하라고 전도하라고 맨날 아유 그러니 은혜가 안 돼. 기쁨이 없어. 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일까? 주님 모습 닮는 만큼 복이잖아요. 주님 말씀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원칙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비유 맞추고 적당해가지고 여러분 변화 되겠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내 생활을 버려야 새로운 걸 바꿔줘야 될 건데 내 생활이 좋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가 좋은데 뭘 바꿔줘요? 안 바꿔집니다. 사람은 변화하기 싫어요. 현재가 좋아 그냥 편해. 어? 바로 그거예요. 어? 여러분 교회 남아도 누구 얼굴 보려고 누구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 옆에 누구 비유 맞추려고 나옵니까? 어? 누구 위해서? 아이고 내가 교회 나와주고 있는 거 감사하시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에 나온 거잖아요. 응? 원래 영적 삶을 살려면 혼의 세계가 깨지고 육의 세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자, 욥이 얼마나 고난당한지 알죠? 열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까지 도망갔는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끝까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것이 단련 훈련이라는 거예요. 정금 신앙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 만졌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데 귀로 만졌다는 멀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주님의 고통과 같이 겪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함께 죽고 주님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갈라디아 2장 2절이 키예요. 내가 주님 함께 죽는다? 언제 죽어? 편할 때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화가 나. 정말 화가 나 죽겠어. 있을 수 없지. 내가 너무 오래 죽겠어. 아니요. 왜 내가 이런 수치 모욕을 당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어라. 너 뭐 밖에 죽었어 옛날에? 2000년에 내가 너 그때 죽었는데 너 성질내고 감정 기쁨 뭐 그러냐? 알았어요. 죽을게요. 근데 죽어집니까? 울고 통과 기도하면 내 가슴에 은혜가 막 알았어요. 알았어요. 눈물 좀 흘려보셨습니까?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새 언약 일꾼대요. 이게 진리예요.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위기라 이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고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눈물의 세월을 통해서 유익이 됐다. 왜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주옥 같습니다. 전분 붙기들. 그리고 오늘 설교도 다 나한테 들어와. 근데요 세상에 잘 나가고 붕붕 뜬 사람은 인기가 좋고 한 사람은 뭐 어째서 뭔 짧게 끝내버리지 나가서 만나고 싶은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찬송하나 봐도 가사가 다 나한테 준 말씀. 성경 어이구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내가 진짜 이런 말씀 있었으면 내가 사기 안 당할 건데 왜 내가 그런 사람 사기나 해서 내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교등에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강한 여러분 온상 속에 식물이 여러분 근데 비바람 맞고 햇빛 맞고 그게 아, 맞나요? 과일도 그래야 맛있어요. 인생 맛을 거기서 나오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 오늘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한가? 자, 법은 죽일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 이런 말했는데 오늘 무슨 말이냐면 영 법 앞에 율법 앞에 내가 죽어요. 법을 못 지켜요 우리는. 에? 자, 내가 옛날에는 자신만만하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막 그러면서 생각해서 된다고 막 자기를 대단하고 그래서 양심으로 산다고 막 그랬어요. 어? 여러분 세상에 경호받고 양심으로 산다는 참 전도 안 됩니다. 지가 어려우니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자기 법 안에 살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척 맞고 지옥 간다고 했어요. 거꾸로 해야 돼. 아버지, 법 앞에 나는 못 지켜요. 성경 말씀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바울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영혼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따라가고 있는 육신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들고, 나는 사망의 몸이고 누가 나를 건져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기울 신앙께 감사하노니,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설교자도 지식의 언어로 한 사람 있어요. 누구말 이렇게 전해요. 정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말한 사람, 가슴. 내가 말씀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용서도 안 되고 내가 사랑도 안 되거든요. 왜 사랑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내 옛사람이 나타납니까 하고 거꾸로 부서지고 몸부림치면서 내 자식이 빚어지고 깨어지고 울고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요, 나는 살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관이라,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기면서 감사하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옛사람의 즐거움이 행복해요. 그 세상 재미가 짭짭했는데요. 천국도 가고 이상도 즐기고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맛을 보니까 이 죄악의 쾌락 안 되겠어. 주님이 기쁘게 하지 못해.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폭종시키면서 몸을 치는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 뭔가 알아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뭔데? 주님 만났어야죠. 응? 세 번째. 우리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 존귀한 자인가라는 겁니다. 야,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편지 누가 보냈냐? 대통령 보냈어. 대통령 보냈네? 그리스도의 편지에 예수님이 내 삶, 내 얼굴, 행동이 주님 드러낸 편지에 하나님의 대사래.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프랑스 관광을 가지고 이제 골동품상에 들어갔는데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 500달러 우리나라 한 60만 원 되어요. 집에 갖다 놨다가 좀 어려워서 팔라고 이제 갖다 냈더니 이렇게 보더니 와, 2만 달러 줄게요. 아니, 60만 원짜가 2200만 원이래. 가면 아니 뭐 이게 있는가 보다. 안 팔고 진짜 골동품상 갖고 와서 이따 보고, 와, 5만 달러 줄게요. 아니, 왜 그래요? 6천만 원인데, 60만 원짜리, 100배 티어버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랑한 조세프에게 황제 나폴레옹. 황제 나폴레옹에 쌓여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도, 황제 나폴레옹에 쌓인 하나의 놀라운 가격이 뛰었는데,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가졌노래요. 여러분 어떤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신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피로 샀어요. 보혈로 샀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인본 해가지고 성령이 함께 가는 세상에 당당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요. 왜 주눅듭니까? 왜 마음에 눌립니까? 내가 가진 거 없다고요? 배운 거 없다고요? 내가 돈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너 그러면 서운하다. 다윗은 쫓겨다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역시 고맙다. 내가 물질을 준 것 아니고 명예 권세 준 것 아니고 넌 쫓겨다 죽을 상황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너 다이다. 시편 24편 왜 다 좋아하십니까? 도망다니면서 그걸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가 말씀에 신비에 새겨졌으면 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을 사는 거예요. 다음 주가 7월 마지막 주, 또 8월 첫째 주만 더 하면 이 두 주간은
휴가 주간이라고 얼마나 나가면 좋을까. 여러분, 이 김상원 장로님 그 깡통을 차도 지옥 가지 말라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한 줄 빠진데 사다리가 하나 빠졌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왜요? 그분 얼굴 뵙고 만나는 시간 당당하게 사는 것이고 그분 사랑에 사는 사람이란다면 아이고 내가 억지로 또 이런 날 나와야 되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예배드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피로 산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생애나 일꾼의 종교의 생애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다면 우리는 세상의 금시고 원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전 성도들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거루 하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ah.
주님 하.